영동 지역 유일의 인형극제인 강릉 명주 인형극제가 11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선사하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작부터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힘든 피난 시절. 힘들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행복했던 시간을 그리워하고 재회를 갈망하며 그림을 그리는 화가 이중섭. 아내 마사코와 두 아들이 함께 황소를 타고 꿈에 그리던 따뜻한 남쪽 나라를 향하는 모습까지. 극단 봄이 만든 인형극 이중섭의 편지입니다. 이 작품은 제11회 강릉 명주 인형극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는데 사전 예매 시작 4일 만에 전석 매진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중섭의 편지라는 부분, 이중섭이라는 분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쉽고 인형 뮤지컬 노래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있게 하는 작품성에 조금 위주를 두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영동 지역 유일의 인형극제인 강릉 명주 인형극제가 11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명주 인형극제는 어린이에게는 꿈과 상상력을, 어른에게는 추억과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선정된 18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릅니다. 명주 예술마당에서 하루 18회 내외로 모두 70차례 공연이 이어집니다. 공연은 작품당 하루 두 번씩 모두 4회 진행되며 사전 예매 후 남은 자리는 현장에서 구매해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키링과 마그넷 만들기, 다도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공연과 함께 문화 향유기회도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인형극만 보러 왔었는데 여기 같이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어서 아이들도 같이 너무 이 아이도 너무 즐겁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즐기고 여운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동반 부모에 한해 관람료의 50%를 할인해줍니다. 말 그대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인형극 축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부모들과 함께하면 또 우리 할인도 드리고 또 어른들과 함께하면 또 같이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코너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명주 인형극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11회 강릉 명주 인형극제는 오는 25일까지 강릉 명주 예술마당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